4.15 총선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각자 다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는 각자 이 4.15 총선에 대한 그 해석이 다르고 의미가 있고, 누구에는 한일전, 누구에는 미래통합당에 대한 심판, 정권을 발목 잡았던, 누구에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누구는 이 모든 것이고, 아마 제 방송을 이 새벽에 듣는 분들은 제가 서두에 열거했던 세 가지가 다 충족되는 사람들일 거예요. 미래한국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싶고, 한일전 그 친일 독재 세력들을 청산하고 싶고, 문재인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드리고 싶은 거, 아마 이세 개가 다 교집합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 총선은 저는 역사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100년 마지막 역사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역사 전쟁은 해방 이후부터 시작됐어요. 그쵸? 잘 생각해 보시면 끊임없는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대한민국의 역사는 친일과 독립과의 끊임없는 싸움이었어요. 그 역사 전쟁이, 그 역사 전쟁의 마무리가 4.15 총선이라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보면, 민족을 배반했던 자들이 해방 이후에 주류 세력으로 자리 잡아서 그 주류 세력이 본인들의 과거에 부끄러웠던 행각을 감추고 오히려 독립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을 지배를 하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하나 좀 보고 갈게요. 저는 지금은 역사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한일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친일이 아닌 독립 세대들이 주류로 떠오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100년의 카르텔이 얼마나 견고했고 그들은 막강했는지를, 그 힘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많은 시청자들이 때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정권이 우리가 권력을 잡았는데도 대통령 하나 바뀐 것밖에 없는 세상이 이러냐? 언론의 형태, 검찰의 형태, 재벌의 형태를 보면서 공감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라고 얘기했죠. 아직도 우리가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이 저항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100년 동안 친일 독이이 독재 세력들과 끊임없이 저항하고 우리가 하나하나 이겨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저항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 동안 저항하고 우리가 죽음을 당했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피를 흘렸던 거예요. 피는 우리가 흘리고 모든 혜택은 반민족 행위자들이 받았던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주류 기득권들에 맞서서. 그렇죠? 우리가 저항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저항할 수밖에 없었냐? 해방이 됐습니다. 독립이 됐어요. 시작이 잘못됐죠. 늘 우리가 근현대사를 볼때 이승만이 반민족 행위자들을 등용을 하면서, 사실 친일이라는 말도 제가 늘 쓰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친일은 그들이 만들어낸 민족을 배반한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언어의 속임수예요. 친일이 아니죠. 민족 배반자들이에요. 반민족 행위자들이 해방 이후에 살기 위해서 했던 게, 가족들 지키기 위해서
일본과 친하게 지낸 게 어떻게 잘못이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친일은 했지만 민족은 배반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만들어낸 언어가 친일이에요. 그들은 민족을 배반했고 독립운동가들을 죽였으며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사실 친일파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반민족 행위자라는 말을 써야 돼요. 누구는 목숨을 버려가면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고, 누구는 호의호식하면서 땅을 하사받고, 독립운동가들을 밀고하고, 저는 역사전쟁의 마지막은 4.15 총선이라고 생각해요. 그4.15 역사전쟁의 중심에 문재인이라는 가장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이 뛰어난 우리 대통령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단한 번도 넘어보지 못한 일본을 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항할 수 있고 100년 만에 찾아온 주류의 변화. 대한민국 100년 동안 반민족 행위자들이 모든 권력을 갖고 모든 부를 갖고 이 세상을 지배해왔어요. 이제는 이들의 100년의 지배 세력들이 이제는 종식되어야 되는 이게 바로 역사 전쟁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그 역사 전쟁의 선장에는 문재인이라는 선장이 타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없었다 그러면 이 역사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번 총선은 앞으로 새로운 100년이냐, 다시 과거 100년으로 돌아가냐, 이게 마지막 역사 전쟁에 우리에게 다가온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에게는 누구보다도 이번 총선이 간절해요. 저들은 절대 100년 동안 자기네들이 쌓아 올린 그 100년의 기득권 카르텔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검찰과 언론과 재벌들은 총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죠. 저들은 늘 그래요. 대통령 5년짜리다. 그러나 우리의 100년 카르텔은 견고하다. 덤빌 테면 덤벼라.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100년 카르텔이라는 것들, 이제는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주류 세력과 싸우다가 노무현 대통령은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셨어요. 그런 또다시 노무현 대통령도 결국에는요, 반민족 행위자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노무현 대통령이 왜 서거하셨는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는 대한민국 반 민족 행위자들의 그 기득권들의 저항에 의해서, 그 기득권들의 힘에 의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기득권들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을 죽였던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들이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을 죽이려는 게 현재의 현상이에요. 이 마지막 역사 전쟁의 승리자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100년을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 아니면 이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총선이 누구보다도 중요했고, 대한민국 100년의 이 주류의 교체는요, 단순히 국민들의 의식 갖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회를 압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를 남은 2년 동안 하나하나 뜯어고칠 수 있는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야. 법으로 통제해야 돼요. 저들은 법으로 통제해야지, 저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단 하나만 잘못해도 탄핵시키려고 해요. 그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박근혜가 임기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탄핵 사유가 있었습니까? 박근혜는 대놓고 친박 공천을 했어요. 정말 무서운 나라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놓고 친문 공천을 했다 그러면요,
벌써 대한민국 기레기들과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 선거 개입했다고 하면서 벌써 청와대 압수수색했을 거예요. 박근혜는 대놓고 친박 공천을 해도 그 누구도 청와대를 공격하지 않는 언론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권력을 쥐고 있지만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거예요. 호시탐탐 위법한 사항이 없나? 정말 이 역사 정쟁 100년은요,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단죄하지 못했던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21세기 반민특위의 법정,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총선에서 이겨야만 새로운 대한민국의 100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의 시작 누구랑 했습니까? 새로운 대한민국의 100년의 시작 누구랑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하잖아요.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을 하고 그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이후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강한 투쟁을 했고 그 대한민국 독립의 투쟁의 역사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8월 15일날 해방을 맞이했고 해방 이후에 다시 반민족 행위자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대한민국은 70여 년 동안 어두운 터널을 거쳐서 이제 빛을 보게 되고 그 빛의 중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가장 역사 의식이 강하고 민족 의식이 강한 역사 전쟁의 마침표는 가짜 보수를 없애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말의 핵심이 바로 지금 나온 거예요. 역사 전쟁의 끝은 대한민국의 주류의 교체이자 보수의 탈을 쓴 매국 세력들을 척결하는 것이 바로 역사 전쟁의 마지막이 되어야 돼요. 누가 봐도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보수적인 분이에요. 저런 대한민국의 가장 보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분들이, 헌법주의적인 분들이 대한민국의 보수의 가치를 찾을 때 역사 전쟁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의 탈을 쓴 매국 세력 미래통곡당이 없어져야만 이제는 진짜 보수 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이끌어 나가는 거고 반대의 진보 정당들이 반대편에 서서 더 좋은 정책 대결을 할수 있는 새로운 100년이 되는 거예요. 역사 전쟁의 종식은 보수의 탈을 쓴 매국 세력의 대한민국 정치권 밖으로 물러나게끔 하는 것이다. 저는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기고 싶어요. 그래서 지키고 싶어요. 이겨야만 지킬 수 있어요. 밖에서 지킬 수 없어요. 안에서 똘똘 뭉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말기에 지지율이 떨어지건 올라가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개혁을 완수해야 돼요. 더불어민주당은 단순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정당이에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간절하죠. 그래서 이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또다시 역사전쟁에서 지게 되면요. 우리는 또 어두운 100년을 맞이하게 돼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112를 치는 사람들은 이 전쟁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죠. 제가 비례 어디 찍었다고 여기서 홍보하라고 했습니까? 이 전쟁은 대한민국 100년의 주류 세력과 싸우는 전쟁이지 몇석 얻으려고 민주 진영을 분열시키는 자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한심한 짓거리 하지 마십시오. 단몇석 가지고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 그러면 슈퍼맨 3명 뽑고 미래한국당이랑 싸우게 하지, 차라리. 정치라는 것은 정당 대 정당이 부딪혔을 때 가장 큰 힘은 의석수예요. 여태까지 여러분들 늘 이런 얘기를 하셨죠. 자유한국당은 너무 뻔뻔하고 잘 싸운다. 그런 얘기 늘 하지 않았어요? 자유한국당은 너무 뻔뻔하고 잘 싸운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쪽수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쪽수가 많으니까 잘 싸워 보인 거예요. 단편적으로 얘기할까요? 민주당이 약해서 못 싸웠다? 천만의 말씀. 4 플러스 1로 150석 이상을 합의를 해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밀어붙일, 선거법 밀어붙일 때 어땠어요? 민주당 세 보이지 않았어요? 세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정당이 약한 정당이라고요? 의석이 되니까 국회에서 4 플러스 1은 뭐예요? 그4 플러스 1의 힘은요, 의석수의 합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열린민주당 지지자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수처 설치하고 수사권 조정 통과하고 선거법 통과할 때 민주당 뭐라고 손혜원 의원이 직접 얘기했어요. 20대 국회에서 가장 큰 일을 해냈다고. 누가 했습니까? 민주당이 해낸 거예요. 그 배경에는 의석수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밀어붙인 거예요. 민주당이 약한 정당이에요? 아니에요. 모진 고문과 그 시련을 버티면서 저 대한민국 주류 세력이었던 반민족 행위자들과의 백년 전쟁을 펼치고 있는 정당이에요. 그 어떤 공작 정치, 그 어떤 음모, 그 어떤 진짜 검찰과 언론에 짜고 치는 고스톱 안에서도 직권을 해냈던 강한 정당이에요. 그 정당이 약하다고요? 저들은 잔인할 정도로 야비하고 굉장히 비겁하고 그런 정당과 맞서서 100년을 망하지도 않고 70년 동안 그들과 맞서서 맞짱을 뜨면서 정권을 세 번이나 뺏어온 정당이에요. 그런 정당이 약하다고요? 민주당이 있었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한 거예요. 민주당이 없었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나오지 않습니다. 제 말에 하나라도 틀린 점이 있나요? 민주당이 없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었나요? 민주당이 무너졌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지금 대통령을 할수 있었을까요? 민주당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강력한 카리스마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약하다 민주당이? 약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강하니까 저들과 싸우고 있는 거고 정권도 뺏어왔던 사람들이에요. 약했다 그러면 단한 번도 정권을 못 뺏어왔겠죠. 강하니까 정권을 뺏어왔던 정당이에요. 싸울 줄 아니까 정권을 뺏어왔던 정당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100년의 역사의 전쟁, 마지막의 종착은 국회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가장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로 이끌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과반 이상의 의석을 주신다 그러면 국회의 도움마저 얻는다 그러면 얼마나 더 문재인 대통령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 기대만 해도 마음과 가슴이 벅찹니다. 그렇죠? 국회의 도움 없이도 여태까지 혼자 이걸 끌고 오셨어요. 전 세계에서 극찬을 받으면서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어요. 국회의 도움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잘할지 그 벅찬 가슴을 가지고 이 100년의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가 가장 열받았던 게 그거예요. 100년 만에 맞이했던 이 마지막 기회를 몇 명의 욕심으로 지지자들이 갈라지고 이 싸움이 다른 전선으로 퍼지는 거에 대한 한이 있어요. 한이. 누군가에는 이 선거가 이벤트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던 우리 수천만, 수백만의 민주주의 사람들, 원망스러운 거예요. 4월 15일만을 벼르고 있던 많은 국민들에게 찬물을 끼얹었던 몇 명의 본인의 정치의 야욕을 위해서 만들었던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100년의 역사 전쟁 종지부를 찍고 승리합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못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계실 때 마지막 선거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60% 가까이 가는데 민주정이 대승을 해야만 반드시 역사 전쟁의 종지부를 찍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보수의 시대가 열리고, 대한민국 100년 만에 매국노들이 물러나고, 이제는 친일이 그리고 반민족 행위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주류가 아닌 독립운동 세대들이 주류가 되는 그 세상을 꿈꿉니다. 고맙습니다.